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이중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 도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중 통상 문제 영향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미국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일본에 일본을 견제할 때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반덤핑, 상계관세, 무역 확장법, 인산위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302조 규칙까지 전방적인 통상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상이 커지고 이제 자존감이 높아진 중국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보복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중 통상 분쟁이 결과되면서 한국의 우리 처지를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로 보는 시각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여 취하는 많은 조치들이 우리 기업들을 억제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헤게모니 쟁탈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받은 연락은 없었고, 이게 미중 마찰이라는 게 다니니까, 저희한테 반드시 바꾼 것만은 아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개발하면, 최근에 그런 조치라도 반세를 하고 싶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거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개발하고, 서브시장을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던 전쟁이 이 전쟁의 끝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중국도 얼마만큼 개방을 할 거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리지만 340억을 때리고 500억을 때렸을 때 경제적으로 봐서 저희가 무역부자의 영역을 봐서 직접적으로 한국이 많은 타격을 피지 않다.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뭐죠? 이유와 타겟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것들을 쓸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산의 견제 저거나 경제적 동 미국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경제적 동기나 정치적으로 선거에 필요하니까. 하지만 저 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한마디로 이해를 하시려면 중요한 통상정책의 목표를 다섯 개로 설정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놨냐면 여기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말은 리버리지를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라그마틱 디터미네이션, 실질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 워커들에 대한 좀 더 공정한 트리트먼트를 확보하겠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프라그마틱한 디터미네이션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명분을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리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버리지 가능한 미국한테 허용되어 있는 리버리지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보복 조치, 위협 이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받는 불공정한 대우를 해소시키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작년 연말에 1년이 경과를 내고 나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 게 정상인 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무역 수지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기록을 하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고 작년에 3,752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위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인데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어떤 해외 대외 무역 적자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결국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는 메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통상 분쟁을 소위 말해서 이니시에이트하고 끌고 가고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가 지금 사실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첫 번째 타겟은 어쨌든 이 무역수지 적자 감소가 이제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은 보면 그 전면으로 내세우는 무역수지 적자 해결하겠다는 게 명분을 내걸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전반적인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미국의 행정부 내에서도 사실은 실질적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보다는 사실은 그 중국의 어떤 그 기술 패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테크놀로지 수프리머시를 갖다가 캐치업하려는 것을 견제하고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을 막겠다는 이 목표가 사실 제일 강합니다. 여러 소스를 보거나 트럼프의 지금까지 일관된 여러 가지 그 멘트나 이 정책을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나가는 듯하다, 뒤로 빼는 듯하다, 옆으로 빠지는 듯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본질적인 내용은 약간 그 항상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그 불공정한 무역 관행, 그다음에 기술 이전 강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절도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관세, 비관세 어떤 조치를 통해서 중국이 기술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사실은 지금의 미국의 소위 말하는 301조를 동원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취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단기적으로 끝날 게임이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은 거의 뭐 같은 체제 이후로 지속적으로 시장 개방이 확대가 되고 세계화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좀 이렇게 구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축복을 모든 나라들이 누려왔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체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이제 사례를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가는 이런 전략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터인데 아마 이 미중 통상 분쟁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무역을 하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뭐 저 베트남이라든지 제3국으로의 어떤 릴로케이션 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은 중국이나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연히 좀 그 품목별로 좀 봐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자본주의, 중간자 이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의 속재료로 그 수출을 되는 경우는 그 미국의 중국 제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태죠. 그냥 내수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제 중간재로 수출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몽땅 다 수출 제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수하고 수출하고 나눠서 되는 형태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는 부분은 그 미국 제재로 영향을 받는 부분 중에 수출 수요 부분 이 부분만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그런 형태고 자본재 같은 경우는 좀 그 프로세스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생산이 되는 모든 품목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자본재 중간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